네. 깊은. 네, 여기, 여기 덩어리가 이렇게 한데. 네. 그 향이 있잖아요. 그대로 살아있고. 매주에 향이 살아있어. 어머, 어머. 깊어. 우리가 보통 장을 담그면 네. 그 대보름 지나가서 이제 말랄 이런 데 잡아가지고 네. 장을 담그거든요. 그럼 그 장을 담가서 그 다음에 장 가르기를 해요. 네. 장 가르기를 하는데 그 사이가 거의 한 40일 내지 50일 걸리는데 그 40 내지 50일 걸리는 거를 지금 5분에 딱 시작을 시켜놓은 거예요. 네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. 예전에 된장 담그면서 몸 잘 났잖아요. 그 다음. 네. 된장 한번 하려면 정말 아주 난리 구슬 벌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세상에 단 5분 만에 저렇게 네. 정말 우리가 그리고 매일 먹어야 하는 이 된장을 만든다는 거 이거는 정말 난 이건 정말 잘 쓴 것 같아 오늘. 그러니까 된장 곰팡이 필까 봐 햇볕 네. 잘 안 들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담아서 다 한 두어 국자 남았을 때 또 담으시는 거예요. 매주는 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일 같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요거는 금방 먹을 거라 소금을 보통 된장처럼 넣으면 쓴맛이 돌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간장을 이용하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죠. 자, 황은정 씨 맛된장 어떻게 만드는 건지 복습도 갑니다. 맛된장. 맛된장? 아,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. 일단은 메주를요, 25,000원짜리 사가지고요. 그냥 방앗간 가지고 드글드글하게 갈아주세요. 그다음에 시킨, 삭힌 거 아니에요. 시킨 보리밥 한 고기 넣어가지고 고추씨 딱 넣어가지고 맛간장. 그걸로 딱 간을 해줘가지고 매실청 넣고 청주 딱 넣으시면 끝! 잠깐! 잠깐! 끝이 아닙니다, 여기서. 그거를 매치돼야 됩니다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얘는 끝을 안 맺네. 그러니까. 무슨 끝이 안 맺네. 맞아요, 그렇게. 이거를 잘 치대야지. 아니, 두 분이 계셔야 유리교실이 딱. 네. 예, 그래서 미운이 고운이 해도 시어머니도 있어야 되고 시누이도 있어야 그럼요. 되고 저렇게 말 안 듣는 올케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나 봐요. 그게 사람 사는 건가 그러니까요. 봐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럼.